정말 큰 있잖아요. 인물이 될수 있는 사람, 국회의원도 갈수 있는 사람. 예, 안녕하세요. 인물 프리를 가져왔어요. 음력. 이 여자분이 남자로 태어나지. 여성분인데, 네. 남성보다 더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. 뭐 여장부 같은 느낌. 그렇죠.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. 진짜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, 네.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계산 쪽으로 아주 도사예요. 아니면 주식 펀드. 펀드? 네. 이런 쪽으로 아주 머리가 영리하죠. 근데 행재관이 예를 들어서 세 명, 네 명 있어도, 네. 남자 행재관이에요. 그 남자 행재관이 세 명, 네 명 있어도, 네. 못 따라와요.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여성으로서도 할 게 많지 않나요? 많죠. 네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, 네. 다른 거는 손 안 대요, 또. 안 돼서 내죠. 펀드, 주식,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아주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에요, 이분이.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배팅을 칠 수 있는 사람.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배팅을 쳐서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. 아주 똑똑한 똑순이에요. 그 신축년, 신축년에는 가정적으로 조금 불화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. 남자였다면 어떠한 성향으로 어떻게 빛을 발했을 것 같다. 남자로 태어났으면, 네.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있잖아요.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. 국회의원도 갈 수 있는 사람. 네네. 그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성격이 어떤지.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요. 여자라서 좀 예민하죠. 아니, 그런 거 아니고, 정말 아닌 거는 아닌 거고, 긴 거는 긴 것이고, 야무치게. 탁탁 이렇게 맺고 끊는 점도 잘해요. 칼 같은? 네, 성격이에요. 그럼 선생님이 이러한 성향이라면 어떠한 직업군이 어울리는지? 나라 일을 하는 사람. 공무원 쪽? 네, 공무적으로 보이는데. 그것도 높은 쪽인가 봐요. 네네.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자, 그럼 이쯤에서, 네. 밝혀드릴게요, 선생님. 자, 얼마 전에 우리 별세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의 장녀죠. 이무진 씨였습니다. 그분 딸이에요? 그쵸. 저는 몰라요. 이름을 몰라요, 저는. 예. 혹시나 내년이나 아니면 그 후에, 네. 재혼도 가능해 보이는지. 예, 재혼은 아직까지 잘 안 보여요. 전혀 안 보여요, 아직. 혹시 앞으로도 가능성? 아니, 앞으로는 있겠죠. 왜 없겠어요. 혹시나, 뭐. 네. 남편 없이 가야 될 사주일 수도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고. 아니요. 그런 사주는 안 보여요. 안 보이면서 자기가 아직까지 할 역할이 많으니까, 네.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을 묶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. 자, 이분 앞으로도 기운이 좀 계속 좋을 수 있을지. 아니에요. 내년 신축년에는, 네.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. 이 사람. 탄탄대로 오다가 가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겠고요. 네. 모든 것이 손해 손실. 네, 조금 보겠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 이후에는 좀 괜찮. 이후는 좀 괜찮겠죠. 신축년 들었을 때만 좀 조심을 하시라 이 말이죠. 다음에는 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